했꽃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몇살 때, 486. 그래, 486 시절에 도스로 게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부터. 컴퓨터를 사줘가지고, 뭔지 알죠? 컴퓨터인데, 이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있고, 여기에 디스크 같은 거 꼽는 거 있고, 이 위에 모니터 있고, 이런 느낌. 근데 이제 내가 했던 게임들은, 어떤 게임들이냐고, 페르시아 왕자 이런 거는 좀 메이저. 제가 했던 게임들은 벽돌을 옮기는 게임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 사람 그림이. 이거를 계속 이쪽으로 옮기면 일로 옮겨지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벽돌을 특정한 이 위치에 옮기는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게 제 도스 게임 중에서 제일 과거에 있는, 기억 속에 있는. 이름을 모르겠어. 장면만 기억나. 너무 애기 때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다가, 그 다음에 도스 게임 뭘 했냐면, 웜즈 같은 건데, 지금 웜즈랑 좀 달랐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화면이 있고, 점이 하나 있어. 그리고 이제 웜즈 같은 방식이야. 거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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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맨이랑 뭐 라이온 킹은 더 전에 있었고 품에 동급생 초연 이거 두 미연 씨 쪽은 우리 그 9층에 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9층에 사는 미연이가 저를 알려줬고요. 아, 레이맨은 3층에 사는 X라는 친구가 알려줬어요. 저는 6층에 살았습니다. 6층에 살아서 이제 레이맨 같은 게임 할 때는 3층 가고 3층을 더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3층에서는 레이맨을 자주 하지 못했어. 왜냐면 그 형이 아니 오빠가 있었거든요. 오빠가 맨날 심시티를 하고 있었어. 그 이 심시티를 다 해야만 우리가 레이맨을 할 수 있었거든. 이 집이 이 3층 집이 되게 잘 사는 친구 집이었던 게 왜 그러냐면 모뎀까지 있었어요. 저는 모뎀 못 썼거든요. 그 모뎀이 엄청 비싸단 말이야. 근데 모뎀도 있었어. 오빠가 심시티 하는 거 좀 구경하다가 그 오빠가 다 하면 이제 레이맨 좀 하고 레이맨 말고 다른 게임도 한 것 같은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제 3, 4학년 때는 대충 이제 이런 게임을 했죠. 6학년쯤 됐을 때는 이게 이제 그쯤에 PC방 문화가 막 생길 때 좀 그 저희 친오빠랑 저랑 나이 차이가 9살 차이 나거든요. 이제 오빠 같은 경우에는 스타크래프트 스타랑 포트리스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 오빠는 포트리스가 금메달이었어. 오빠가 잘하니까 내가 이 포토캐논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빨콩을 맞춰야 딜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걸 잘 못해가지고 빨콩이 자꾸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오빠가 티어가 높으니까 오빠를 불러가지고 오빠 나 이거 좀 빨리 저 새끼 좀 죽여줘 이러면 오빠가 이제 빨콩으로 저 새끼 죽여주고 이제 그렇게 했었지. 어린애들이 하기엔 스타랑 포트리스가 좀 어려운 게임이었어요. 스타크래프트도 하긴 했었는데 컴퓨터랑 할 때 쇼미더머니 쳐가지고 그 치트키 쓰고 그 블랙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맵 밝히는 거 치트키 쓰고 이렇게 했어. 사람들이랑 못했어요. 사람들이랑 절대 못했어. 그래서 이제 바람의 나라를 친구들이 하자는 거야. 아, 게임 얘기하니까 할 얘기 졸레만 해. 어린이날 기념으로 수다 떤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안 해줄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항상. 바람의 나라를 애들이 하재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안 했습니다. 나도 애인데 애들 게임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리니지라는 게임을 그때 이제 6학년쯤에 알아버린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좀 이런 거 해보고 싶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거. 15세였어? 아무튼 난 나이가 안 됐어. 자, 오빠 민증? 언니 민증? 엄마 민증? 쓰리베럭 해가지고 리니지를 가입을 합니다. 왜냐면 리니지가 레벨이랑 시간이었나? 아무튼 그게 있어요. 몇 레벨 이상이었나? 무료가 한계가 있었어.
말섬 마을 말섬이라고 마을섬 말섬에서 눈깔 귀신 잡고 골렘 잡고 말하는 섬이구나. 맨날 여기서만 사냥했어요, 여기서만. 지금 또 다르네? 왜 이렇게 그래픽이 좋지? 아무튼 이런 그래픽이 아니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이제 PC방을 갑니다. PC방을 갈때 애들이 이제 바람의 나라, 테트리스 이런 거할때 저는 그때 리니지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중학생이 돼요. 저의 이제 게임의 인생이 제가 항상 제 인생에서 모든 부분을 게임으로 보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전 태어 내 기억 속 저편부터 현재까지 내 인생에서 게임이 없던 시절은 고3 한 번뿐이었어요. 그 1년. 아, 고2인가? 아무튼 중학교가 와가지고 그때 메이플이란 게임이 나옵니다. 만렙이 50 몇인가? 60 몇인가? 아무튼 이쯤이었어요. 불화살 쏘는 법사가 있어. 항상 늪지대에서 악어 새끼 잡으면서 불화살만 쏘고. 그때 캐시젤러가, 이거는 예전에 얘기한 적 있었는데, 대충 이거 옷 산다고 30만 원 결제했다가 엄마한테 잔소리 오지게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친구는 여자였어. 친구는 여캐로 하고. 여캐로 해가지고 둘이서 커플인 척하고 헤네시스 광장이 있거든. 헤네시스 광장 가서 확성기로 헤네시스 광장에서 미팅을 열 테니까 오라고. 그때 제가 그 확성기 중독자였어요. 이제 엄마한테 이 30만 원을 들킨 거야. 이미 그전부터 10만 원씩 하고 있었어. 근데 이 액수니까 엄마가 봐준 거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애가 이제 소도둑이, 아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니까 그제서야 뭐라 하신 거야. 근데 이제 이 캐시를 못 지르기 시작하니까 메이플이 재미가 없더라고. 재미가 없는 겨.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메이플을 접었지. 근데 확성기 이제 못 쓰면 의미가 없어, 이 게임은. 의미가 없어가지고, 이때부터 좀 방황을 합니다. 넥슨 게임도 했다가, 넷마블 게임도 했다가, 뭐, NC 게임도 찾았다가, 신작 나오면 막, 그때부터 신작 병이 돌아요. 그러다가, CD 게임들이 그때부터 손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 나는 온라인 게임은 이제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키는 게임이 없다 해가지고, 그때 한게 이제 롤코타. 롤코타 시리즈. 심즈. 그리고 타이쿤류, 뭐, 쿠키샵, 주 타이쿤. 그리고 뭐또 무슨 타이쿤 있었는데 편의점 타이쿤 타이쿤 덕후였어. 시뮬레이션 덕후였어. 그래서 이제 CD 게임들을 모아 모아다가 이제 CD 게임류로 하다가 테라가 아이온보다 전에 나왔나? 아이온 다음이었나? 지금 기억이 섞여 있어 갖고 그러면 테라 말고 아이온이 그다음이다. 그래. 아이온을 했다. 만렙 45렙일 때. 이때가 내가 고3에서 20살 대학교 넘어가는 그 사이쯤에 시작했거든요. 아이온을 손을 대는데 이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버려요. 좋은 말로 터닝 포인트, 나쁜 말로 존망. 그전까지 즐겼던 게임들은 그래도 일반적인 취미였다면 아이온은 그 인생이 돼버렸어요. 인생이 돼가지고 잠을 안 자요. 엄마랑도 많이 싸우고 게임 중독자. 중독 시절 고정파까지 돌면서 미친 듯이 돌때 대학생이었거든요. 1학년 1학기 때는 학점이 3.4 정도 나왔어요. 1학년 2학기가 되자마자 학점이 1.2가 돼요. 그러고 자, 휴학을 합니다. 답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휴학을 때리고 아이온을 더 열심히 합니다, 1년 동안. 더 영혼을 갈아서. 아니, 지릴 때까지 하면 1년 정도 쉬면서 게임을 해버리면 지겨워서 이 게임을 접겠지 싶었어요. 근데 세상에. 진리 틈이 없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아, 게임이 생각보다 더 재밌구나 해서 2학년, 3학년 다 조집니다. 그래서 3고
쓰리고 맞고 퇴학당함. 대학교를 그런 식으로 이제 퇴학을 당했어요. 게임 때문에. 1학년 20살 때 거시기 하고 1년 휴학하고 21살, 22, 23에 조졌잖아요. 24살이 됩니다. 학교가 잘렸잖아요. 백수가 됐잖아요. 그럼 사람이 정신을 차리든지 뭐 사이버 대학교라서 다른 학교를 가야 되잖아. 이때 롤을 시작합니다. 이 타이밍이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롤이 서비스하기 시작한 거야. 북미에서. 마침 게임이 좀 진리 참이었거든. 왜냐면 아이오는 이미 접은 상태였어요. 이 나이 때는 아이오는 이미 접고 그 전에 그런 게임들을 할 때였거든. 다른 게임들을 방황할 때였어. 근데 이게 롤이라는 게임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롤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롤을 시작한 계기가 그때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롤이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를 안 만나고 롤만 하는 거야. 계속.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 게임이 뭐라고 나를 안 만나고 PC방에서 롤만 하나. 그래서 야 너 그 게임이 그렇게 재밌냐? 나도 할래 이러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빠져버린 거야. 어? 그제서야 그 친구의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롤에 빠지기 시작해요. 롤이 이제 시즌 2 그때 당시에 롤을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박았어요. 시간을 매일. 아 그러니 골드를 안 찍을 수가 있나.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언제 접었지? 시즌 한 6대쯤 접었나? 6이면 언제지? 정확히는 몇 년 한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야스오 나올 때부터 안 했어요. 야스오가 그때 당시에 신챔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신챔이었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왜 안 하냐고요? 이렇게 했는데 하고 싶겠어요? 아니, 이렇게 했는데 하고 싶겠냐고. 지겹지. 지금은 완전 또 게다가 딴 게임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질렸잖아요. 그때 제가 블리자드 게임을 그제서야 알아요. 그러니까 롤을 접고 나니까 블리자드라는 회사를 그때 알아요. 저 엄청 늦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을 이제 알아가지고 이걸 이런 식으로 했었어. 사람들 좀 많이 하면 안 하고. 왜냐면 많이 하면 나의 실력이 뽀록나기 때문에 이제 안 합니다. 근데 그때 와우를 왜 안 했냐. 와우는 조금 아까 얘기한 것보다 좀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아이오 날 때가 와우도 사람들이 많이 할 때였어. 아니 언니가 와우 그 군대장? 뭐라 하지? 대장? 아무튼 대장이었어요. 아이온 그만하고 언니가 버스 태워줄 테니까 아이온을 그 와우로 넘어와 라고 했어. 그래서 알았어요 언니. 그래가지고 와우를 시작을 했어. 17렙까지 키움 흑마. 그리고 언니한테 말을 했어. 언니 너무 노잼이에요. 그래서 다시 아이온을 감. 안 이뻐서 캐릭터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롤까지 하면 순식간에 아주 빠른 시간이 겁나게 빠르게 흘렀죠. 순식간에 나이를 먹어버린 거야. 이제 갑자기 시간이 갈렸죠. 자 그럼 이때는 게임을 안 하냐. 이때까지만 해도 난 게임을 안 할 줄 알았어. 좀 롤이 이제는 내가 내 실력에 비해서 애들이 이제 점점 너무 잘해지는 거예요. 너무 잘해져. 그래서 내가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다른 게임을 찾고 싶은데 다른 게임을 할 게 없다. 이때 배그라는 게임을 아는 동생이 해보자 그랬어. 생각보다 게임이 나쁘진 않았어요. 오픈하고 한 달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제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때가 또 병이 도져요. 10시간? 10시간도 아니야. 24시간. 잠을 안 잡니다. 잠을 PC방 알바를 그만두고 잠을 안 자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에서 한 달 반 정도까지 배그를 미친 듯이 해요. 근데 배그 사양이 되는 PC방이 광주 쪽에 두 군데인가까지밖에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았다니까요. 번호표? 여러분 번호표 PC방에서 번호표를 뽑고 흡연실에서 애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 정도였어. 그래서 나는 여기를 앉잖아요? 안 나가요. 그래서 이게 24시간이 성립이 된 거예요. 왜냐? 왜 나감? 기다려야 되는데? 안 나가면 장땡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날 새우 그냥 게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유명해진 거야. 너무 유명해지니까 갑자기 또 흥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그를 접습니다. 아, 막 스팀 뒤져. 아, 존나 할 게임 없어. 아, 이거 PC방이어서 AA급 게임도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PC방에서 AA급 게임을 하려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 바가 아예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할 게임 없어. 했는데 스팀 무료 게임 1등의 워프레임이 보입니다. 이게 SF 느낌이었단 말이지, 첫인상이. 아, 아무리 무료 게임인데 난 SF 장르 안 좋아하는데, 난 SF 영화도 안 보는데 라는 생각에 속는 셈 치고 무료니까 설치해서 실행을 시켜봅니다. 3초 만에 존나 재밌어짐. 그렇게 또 인생이 갈려버림. 또 24시간 갈려버렸어. 이제 또 갈리는 거야. 인생이 사라졌어. 그렇게 사라졌죠. 3개월 정도 쉬지 않고 하니까 16랭? 16랭, 13랭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현타가 딱 옵니다. 아, 재미없다. 오버워치도 하고 디아블로도 하는데 오랫동안 하던 게임인 거야, 이미. 익숙해진 거야. 아, 너무 익숙해. 새로운 자극이 없나? 나의 그 엔돌핀 돌게 해줄 게 없나? 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29살이 됩니다. 아버지가 그 타이밍에 강의를 하나 보고 왔는데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강의였어. 그걸 왜 보고 오신지 모르겠어요. 그 강의를 듣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도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봐라.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봐라. 왜냐면 내가 백수를 몇 년이야. 24살에 학교가 잘렸으니까 거의 몇 년이니까 이게 거의 5년 동안 애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더 이상 그 사이 동안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겠습니까. 난 그 와중에도 진지하게 할 생각을 안 했어요. PC방비를 아낄 수 있겠다. 그럼 아빠, 내가 이걸 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하다. 아주 좋은 컴퓨터가. 그래서 컴퓨터를 사주면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줍니다. 200만원짜리 사줘요. 200만원도 아니다. 150인가? 180인가? 아무튼 좀 비싼 걸 사줬어. 그래가지고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영상이 없는데 편집을 어떻게 해요? 게임을 할 수가 있잖아, 이 사양으로. 그래서 아, 게임? 게임을 하면 되겠다. 근데 그냥 게임을 키고 녹화를 하자니 좀 심심한 거야. 그래서 그냥 방송을 키면 말이라도 하겠지 하고 방송을 켜요. 그러고 나서 사람이 없잖아요.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채팅 치라고 해요. 디스코드 화면 공유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방송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녹화해서 그걸 편집을 했었어요. 우리들끼리 노는 그거였거든. 나 방송 켰어. 빨리 와서 채팅 쳐. 빨리 와서 놀아. 이렇게 됐어.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게 저의 게임의 역사입니다. 현재 진행 중.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엔 이걸로 이러고 있네요. 자, 그래서 그랬다. 혜미의 어린 시절은 일단 어린이날 기념으로 혜미의 그 어린 시절의 히스토리를 풀어보았습니다. 예예. 도움이 되셨나요?